무슨 뭐 영국시장 거 이렇게 통과할 사람도 아니라고 보고, 아무래도 그런 경우는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 같이 뭐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같이 들어가시면 같이 들어가세요. 30분, 35분. 이만큼만 눈물이 나오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자, 수고하세요. 예. 저희가 또 TF가 구성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 저희도 있고 하니까. 저희 이제 안행위에서는 그 경찰 관련 그 사안들에 대해서 챙겨볼 예정이고요. 네. 국감을 통해서 경찰 경력 배치 네. 문제라든지 무리한 부검, 검찰에 대한 요구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늦었지만 그래도 최고 책임자가 와서 조문도 하고 사과도 하라고 요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예정입니다. 네. 안행위 차원에서는 그런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랑 그런 생각 못 하게 합니다. 경찰에서 오늘 뭐 재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아까 표창원 의원도 이제 그 식견 있으시고 전문성 있으셔서 같이 의견을 나눠봤지만 수사의 문외한이 아니라면 총장이요. 이게 영장도 영장 기각 사유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영장 기각 사유에 법원이 밝혔듯이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했다면 그것이 바뀔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무슨 변동이 있으면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료 기록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료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자꾸 저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안행위원으로서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충분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폴리스 라인을 그어야죠. 그래야 경찰이 신뢰받고 국민들이 경찰을 따르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더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위에서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검을 도입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안행위원들 답을 할 사항은 아닌가. 그건 당 차원에서 논의가 되면 지금 수사가 한 10개월째 아무런 진전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종합 감안해서 당 차원에서 아마 검토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현재 아마 야3당 공히 그 백남기 선생님 그 사망에 따른 대책을 협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곧 아마 특검 등을 포함한 대책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